네, 차라리 다음 뉴스는 100% 전기 자동차에 관한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15일부터 국내 최초 준중형급 전기자동차 SM3Z의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는 10월부터라고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우리도 드디어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가격은 얼마예요? SM3의 전기차 가격은 무려 4,500만 원입니다. 중대형차 가격이죠. 아휴, 차라리 이 돈으로 저는 다른 차를 사겠어요. 잠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보조금 1,500만 원이 나오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 보조금이 800만 원이 더해져서 1,600만 원대 SM3 전기차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요, 전기차는 느리고 또 주행거리도 짧잖아요. SM3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135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 시속도 135km까지도 난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장거리만 아니면 일반 시내의 주행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드디어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하지만 전기값이 크게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죠.